3.14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총 4개의 함수가 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0으로 설정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좀 틀린 게, 여기 보시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8을 포함하고, 두 번째 함수도 8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8을 포함했을 때의 첫 번째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 곱하기 8, 자 이렇게 하면 600이 나오죠. 8을 첫 번째 함수에 넣었을 때 600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함수에다가 8을 넣어보면 624 빼기 5 곱하기 8,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틀린 문제입니다. 이 영역을 다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주어진 문제를 아래와 같이 영역을 변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수에서는 8이 포함되지 않고, 두 번째 함수에서는 16이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두 가지가 오타가 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영역으로 해서 저희가 mFile을, 그쵸? t의 함수로 v를 계산하는 mFile 함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t가 마이너스 5초에서 50초까지 그래프를 생성하는 MATLAB 파일을, 자, MATLAB 파일을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뭘 하라고 그랬죠? CLC, Close All, Clear All 이런 파일을 만들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Clear All, Close All, CLC. 자, 이렇게 해서 F5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쓰고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함수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새로 하나 함수를 만듭니다. 함수 이름을 vpeace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다가 함수를 시작할 때는 function, 따로 mFile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v는 vpeace t. 여기서 함수의 의미는 t라는 변수를 받아서 v라는 값을 밖으로 보내준다는 의미예요. t를 받아서 v를 보내준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값들을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 값들을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if 문을 이용해서 저 구간들을 나눌 수 있겠죠. 만약에 if t가 0보다 작으면 v는 0이고, 이 세미콜론은 표시가 안 되게 한다고 그랬죠. 이 아래쪽 명령창에 표시가 안 되게 한다고 그랬죠. else if, 만약에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end죠. 그리고 t가 16보다 작으면 8이네요. 8. 8. v는 10 곱하기 t의 제곱 5. t가 되고, 얘도 밖으로 표시가 안 되고요. else if t가 8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t가 16보다 작으면 v는 다시 624-5 곱하기 t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거 else if 제곱이죠. v가 빠졌네요. 그리고 else if t가 26보다 크면
여기는 베이스로 합시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함수이기 때문에. t가 26보다 크면 2136 곱하기 exponential minus 0.1 곱하기 t-26 괄호 이 t-26이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괄호에도 밑에 줄이 그려 있죠? 밑에 줄이 그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줄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괄호와 여기 있는 괄호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여기 있는 괄호와 여기 있는 괄호가 쌍을 이루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V를 이제 함수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함수로 저장을 하려면 end를 안 해줬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떴죠. if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의미로 빨간색으로 떠서 여기다가 end 써주면 이제 서로 매칭이 돼서 됐습니다. 얘를 별표가 있는 거는 저장을 아직 안 했다는 의미죠.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S를 누르든지 저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 다른 이름으로 파일 저장할 파일을 선택해라. 그럼 여기에 우리가 vpeace 자동으로 생기고 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있죠. 숙제 2번 Numerical Analysis Tutorial 3-14 얘가 있는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 함수를. 그래야지 서로서로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이 함수를 불러오게 돼요.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저장을 해봅시다. 근데 저는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미 있으니까 바꾸었습니까? 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함수가 폴더에 만들어졌어요. 폴더에 이제 같은 폴더 여기 보시면 같은 폴더에 쭉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폴더가 3.14 같은 폴더에 있죠. 자, 폴더에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우선 변수 k를 0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F5는 항상 눌러가지고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값을 확인합니다. F5를 항상 눌러서 한 줄 쓰고 확인하고 한 줄 쓰고 확인하고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문을 돌려야 되겠죠. i가 마이너스 5부터 0.50 50까지 돈다고 하고 k는 k 플러스 1. 자, 얘도 표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씁니다. 그리고 t의 k 이거는 t를 배열 형태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v의 k는 vpeace t의 k. 자, 이렇게 주로 end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i를 마이너스 5부터 0.5씩 50까지 증가시키면서 이제 한번 실행될 때마다 k는 0에서 k 플러스 1씩 진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t, 왜냐면 t를 지금 배열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데 k에 0이 들어가면 t에 0이라는 배열은 없죠. 항상 1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x 시간에 대한 것을 여기 i 값을 집어넣어서 t에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v 값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t 값이 들어갔을 때 이 함수 값을 v에 저장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함수가 실행되면 이 함수는 t 값을 받아서 이 함수로 넘어가겠죠. 여기서 t 값을 받아서 t가 0보다 작으면 v는 0, 돌아가는 값은 0, 그리고 이 사이에 있으면 2씩, 이 영역에 있으면 두 번째씩, 이 영역에 있으면 세 번째씩, 이 영역에 있으면 네 번째씩을 돌려줍니다. 아, 이게 v가 빠졌네요. v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50까지 실행합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하려면 F9를 눌러 그랬죠? F9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가 마이너스 5부터 계속 증가해서 50까지 간게 확인이 되고 k는
4문 한번 돌 때마다 1부터 4문이 총 111번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T도 111개의 배열이 들어가 있고 V도 111개의 배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면 값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0.5씩 증가시켰죠? 마이너스 5부터. 그러면 플러스 0.5씩 계속 증가해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오른쪽으로 누르면 끝까지 가요. 그럼 마지막에 50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 값도 확인을 해보시면 값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계산을 다 했죠? 시간, X축에 대한 Y축 값을 다 계산했어요. 결국 이 함수 값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죠? 이 영역에 대해서 값을 구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V 값을 구하고, 이 영역에 대해서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V 값을 구하고, 이 영역에서 네 번째 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고, 나머지는 0.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와 T가 0보다 작을 때 0이고요. T가 26보다 클 때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T도 있고 V도 있으니까 플러스 T, V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F9로 누르면 그래프가 실행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됐는데 우리는 그래프를 좀더 확실히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 영역에서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래프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 놓읍시다. 퍼센트를 누르면 이거는 주석이 됩니다. 아무거나 적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가 8일 때 t가 16일 때, t가 26일 때. 자, 이 값들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기 시작하죠. 0부터 8일 때, 그리고 16일 때, 그리고 26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하려면 어떻게 돼요? X축 Y값 값을 얻어야 되겠죠? 그럼 T가 8일 때의 배열 숫자를 봅시다. T가 8일 때. 쭉 가서 27이죠. 27에 있는 값을 우리가 또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홀드 온을 하고 플랫 T가 27일 때한 점만 그리는 거예요. 이 위에는 T에 있는 변수 111의 X축과 111의 Y축을 다 그래프를 점을 찍은 거고요. 자, 이게 혹시 모르니까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실선을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리고 각 포인트에다가 점을 하나씩 찍으라는 의미예요. 자, F9를 하면 이렇게 점을 찍혔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111의 포인트를 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 선이 하나 없으면 이것은 점으로만 찍히겠죠? 네, 점으로만 찍히고 선을 연결한 거랑 같이 표현하려면 F9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큰 동그라미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배열을 그린 거고요. X축, Y축. 여기서는 포인트 하나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딱한 포인트만. 그리고, 그러면 V에 27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시다. 그리고 얘를 두 개를 F9를 눌러서 실행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괄호를 하고 다시 F9를 누르면 그래프에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요 포인트를 다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T가 16일 때는 43이죠. T가 16일 때는 T의 43. 일단 찾아놓고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때는 63이죠. T가 63. 그리고 0일 때도 우리가 동그라미를 합시다. 0일 때는 T가 0일 때는 11이죠. 11.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V
V값은 여기랑 같이 쓰면 되겠죠? 얘네 빨리 쓰기 위해서 일단 값들을 다 복사를 해놓고 안에 있는 숫자만 바꾸겠습니다. 83, 83, 그리고 여기다가 63, 63.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F5를 눌러서 얘네들 전체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을 눌러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0일 때, 8일 때, 16일 때, 그리고 26일 때. 그리고 얘를 자세히 보려면 플러스 누르고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면 이 그래프에 동그라미가 된 거를 더 자세히 볼수 있겠죠. 네, 정 찍히고 이렇게 찍힌 거. 네, 이렇게 해서 매트랩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